지난 6일 백상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한류스타 손승환. 하지만 베트남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뒤로한 채 바람같이 사라진 그. 한류스타의 대명사 송승헌과 김태희가 나란히 베트남을 찾은 이유는 바로 드라마 홍보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해서 아무쪼록 제일 지금 소망은 마이 프린세스가 베트남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베트남이 이상하게 온 기회가 없었어요. 이 관심은 그쪽으로 꼭 가고 싶고요. 드라마 방영 전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송승헌과 김태희. 한류스타의 위험이란 바로 이런 거죠. 드라마 홍보를 끝낸 송승헌, 땅가게에 들려 어린아이들과 함께 수십 명이 먹어도 될 만큼의 많은 빵을 샀습니다. 과연 그는 이 많은 빵을 사들고 어디에 가려는 걸까요? 네, 가자. 바로 베트남의 고아원을 방문한 것인데요. 한류스타 송승헌을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들. 그가 직접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뿐만 아니라 송승헌이 직접 요리 솜씨까지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메뉴는 바로 한국의 별미, 송승헌표 수제비와 떡볶이입니다. 과연 그가 만든 떡볶이의 맛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너무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금강산도시 구경, 아이들도 송승헌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순간. 훗날 베트남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죠. 어린 친구들이 또 연습을 해가지고 또 환영해준다고 그런 막 무용도 보여주고 또 그러고 와서 막상 보니까 너무나 밝아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선 물론 아시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스타 송승헌.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한 더 큰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